광희지 흥복사 담비. 21번째 시간입니다. 흥복사 담비 21번째인데요. 이 왕이지, 이 담비는 이게 이제 비석이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반만 있는 것이거든요. 자, 왕이지 필법에서는 이 행선은 원래 노봉이 많습니다. 이런 시작 기필은 다 노봉이죠. 노봉이지만 여기서 방향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 부분도 노봉, 여기 와서 다시 방향전환해서 다음으로 나갑니다. 자, 이런 거 다 연사가 다 있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런 부분도 와서 여기서 딱 붓을 세워서 어디로 갈까 보고 합니다. 그래서 행선은 우리가 행서를 쓸 때는 해서처럼 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해서처럼 쓴다. 그 해서는 또 행서처럼 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행선은 핵이 관략화되었을 뿐이지 절대 빨리 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행선은 해서처럼 천천히 쓰고, 또 해서는 너무 또 천천히 쓰면 피력이 정체가 되니까 행서처럼 조금 날렵하게 써주는 것이 좋다 그럽니다. 자, 접액도 그냥 이렇게 꾹 누르는 것이 아니고 한일처럼 기필하고 이쪽으로 운필합니다. 다시 이쪽으로 운필해서 가운데서 중봉으로 다음 획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려 여기서 노봉으로 내려와서 다시 방향전환, 여기서 다시 기필합니다. 그리고 다시 방향전환해서 다음 획을 이어갑니다. 이런 접액도 마찬가지죠. 기필, 여기서 방향전환해서 수필할 때 중봉으로 그대로, 이 접액도 마찬가지고 중봉으로 수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봉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연사란 것은 핵을 이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실처럼. 그래서 행선의 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핵을 어디로 갈까 보고 가고, 그리고 여기서 약간 돈필로, 여기서 다시 방향전환해서 약간 재필로, 다시 여기서 방향전환해서 돈필로 운필해서 마지막 부분 수필합니다. 그래서 원래 행선은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 학습하기 편하라고 한자 한자를 학습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전체를 이어갈지는 이런 구공지도 이런 한 칸을 좀 무시하고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액 한자 한자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공격 안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깊이라고 방향전환, 방향전환. 한 번 더 방향전환 해 이 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게 이쪽 와서 이쪽으로 방향전환해서 중봉으로.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각도와 이 각도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와서 여기서 붓을 완전히 멈추어서 방향전환해서 숨도 쉬지 말고 천천히 중봉으로 수필합니다. 자, 이런 복잡하게 낼수록 여백을 굉장히 중시해야 됩니다. 그 이거는 점액이지만 이렇게 하늘로 처리했을 때는 한꺼번에 쭉 가지 마시고 내 점액을 내게 운필한다는 마음으로 운필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방향이 가는 게 다 서로가 다릅니다. 자, 이런 연사요. 점액 깊이라고 방향전환, 방향전환. 그리고 다시 해서 연사로 와서 다시 여기서 방향전환해서 다음 획으로 이어갑니다. 자, 이런 갈 때도 가는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이래 왔고 이건 다시 이렇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기 와서 붓을 딱 멈추어서 어디로 갈까 보고 서서히 해서 다음에 걸어 이어갑니다. 자, 이런 부분 여백을 하나하나 잘 살핍니다. 자, 이 부분 와색에서 완전히 방향전환해서 다음 획으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빙동을 전서핵도 있지만 여기서는 약간 예서 핵의 운필을 구사했습니다. 이 아래 점액 4개도 하나를 한일을 할 때 그냥 점을 4개 찍는다는 마음을 갖고 운필해 줘야 됩니다. 21번째였습니다.